듣자 하니까 또 병원에 도시락을 싸고 다니신다. 그게 뭐 어때서요? 아우, 어떻긴요. 취향 저격이라는 거죠. 주미 씨는 이걸로 차밍 포인트 5점을 추가 획득하셨다는 겁니다. 이야,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는 여자라. 아니, 유네스코에서 뭐 한답니까? 이런 분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지 않고? 좌! 아, 참, 그건 그렇고 요즘 수의사들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? 초면에 그런 것부터 궁금하세요? 아우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또 과속했나 보네요. 스텝 바이 스텝. 현명한 당신, 차밍 포인트 5점 추가 획득.